아, 지금 고기들이 다 얼어 죽어서 이게 수온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수온이 안 맞으니까 다 폐사한 것 같아요. 근데 미꾸라지들은 다 살았는데 이 잡고기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. 안타깝죠? 가까운 현장입니다. 진짜 아까 따뜻한 물을 부어줬는데 살 가망이 보이질 않네. 어때, 다 죽었냐? 아우, 진짜 다 죽었네. 그냥 집단 폐사네, 집단 폐사. 아, 이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 죽었네. 아, 이 버들치도 다 죽었네. 근데 얘는 살긴 살았는데, 얘네들은 살았는데. 아, 조그만 애도 살았는데 큰 애들이 죽었네. 아, 겨울에는 이렇게 장기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. 지금은 또 이제 죽은 애를 건져내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. 너 죽었니, 살았니? 죽은 것 같네요. 그래도 안 움직여. 참, 미꾸라지들은 대단합니다. 생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야, 이거 뭐 어떡하냐, 이거. 맨날 이렇게 건져내네요, 제가 요즘. 이놈은 살았네. 야, 너. 자, 나머지 녀석들은 안타깝지만 다 죽었습니다. 동태가 돼서 죽었어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더 밀폐를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우스를 해도 안 되네. 그리고 난방 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줘야 이게 된다라는 거를.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얼면은 뭐
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뭐. 자, 너희들은 자연의 먹이가 되도록 하거라. 자, 자연의 먹이로 돌려보냈습니다. 자, 물고기들이 좀 다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죽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속이 쓰리네. 자, 빨리 이 긴 겨울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밖에 없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물고기 폐사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